안녕하세요. 마이골프바의 제임스 장입니다. 오늘은 좀 독특한 거를 또 가져와 봤어요. 많은 분들이 아마도 최근에 인터넷에 이런 가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잘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이제는 밴프 가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밀리터리 스타일 가방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되게 궁금해 하세요. 그래서 여기저기 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정확히 어디서 구하는지 또는 요 옆에 있는 파우치들이 찍찍인지 아닌지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오늘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요. 일단 실제로 보면은 색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. 원래 이 색깔은 코요테 브라운이라고 하고요. 또 이제는 그거 보여드릴 테지만 예, 올리브 색도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. 자, 이 회사는 원래 여기 보시면은 Tactical이라는 회사, 미국 회사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 가방의 이름이 새겨 있어요. Banff. So B-A-N-F. 어떻게 보면은 Banff는 약간 영어로는 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badass mother 삐삐 욕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상남자, 되게 거친 녀석, military style, 뭐 Rambo 뭐 이런 스타일 사람들을 Banff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Banff 합니다. 아, 일단 이 가방은 원래 14way 14개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만든 5way 가방이고요. 이 가방의 특징은 아까 전에 저희 꺼졌네. 자, 예, 인스타그램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커스텀이 가능해요. 옆에 파우치들을 붙이고 자유적으로 띄고, 그렇죠?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볼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스탠드백이어서 다리도 솔직히 꽤 튼튼한 편이고요. 일단 일반 타일레스트 가방보다는 잘 서 있어요. 일단 스탠드백은 또 튼튼해야 돼요. 의자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, 그리고 이 자재는 실제로 미국 군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그대로 갖다가 썼다고 합니다. 주로 뭐 some sort of canvas 같은데 일단 비도 어느 정도 방수되고, 그리고 보면은 shoulder strap 있고, 그래서 밀리터리 분들이 이제는 매우 좋아하겠죠. 지퍼도 꽤 튼튼한 편이고,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시스템이 있고, 이거는 이제는 완전 기본 모드인데, 작은 파우치 그리고 큰 파우치인데 이 모든 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촘촘촘이 연결되어 있어요. 그렇죠? 안녕하세요. 이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는 연결 부분인데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옛날에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백팩 맥포스라고 그거를 가져오셔서 인기 많았는데 그 백팩 역시 이런 시스템으로 많은 수많은 파우치를 달고 띄고 달고 띄고 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이 시스템을 이 실제 미군이 이제는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몰리 시스템이에요. 몰라 할 때 몰, 뭐 미철진 할 때 리, 몰리 스타일, 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MOLLE. 뭐 modular lightweight 무슨 utility equipment 시스템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파우치들을 이것도 띌 수 있고 이것도 띄면은 즉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olive green 파우치인데 이쪽은
이쪽에 있는 큰 파우치를 이렇게 좀 띄고 이분은 다양한 몰리 파우치들을 원한 곳에 이렇게 장착을 했죠. 선글라스 등등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빼서 이쪽에 붙여도 되고 이거를 띄어서 이쪽에 붙여도 되고 또는 이 부분을 띄어서 이 가방을 여기 아래다 대고 그리고 이렇게 좀 까칠까칠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벨크로 찍찍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뭐 패치를 붙이던가 원하는 스타일의 패치를 붙여요. 이 몰리 파우치들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군들이 이렇게 처음에 개발한 이 찍찍이가 아니라 이렇게 꿰서 넣을 수 있어서 무지 튼튼해요. 절대 안 떨어집니다. 많은 분들이 이걸 오히려 이거 골프 칠 때 카트에서 이게 하나씩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절대 안 떨어지고요. 이 파우치들은 뭐 일단 콘도사라는 또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미국. 근데 어느 몰리 파우치도 호환이 가능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가방에 나는 솔직히 이런 가방이 두 개 필요해.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 뭐죠? 거리 측정기를 이제는 띄어가지고 허리춤에 메고 싶은 파우치. 이거는 뭐 볼 파우치. 이거는 뭐 아이디 패치 파우치 같은. 그렇죠? 여기는 이제 뭐 명함을 넣고 다닐 수 있고 돈 등등. 선글라스 케이스. 여기는 이것도 모든 다 기능이죠. 뭐 서머스, 뭐 콜라, 차가운 음료 등등. 그래서 이런 기능이 뭐 이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몰리 파우치를 G마켓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말 그대로 수백 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다양한 색깔. 그래서 이 뱀프 가방은 지금 이게 이제는 풀 키트입니다. 근데 솔직히 이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으면은 숄더 스트랩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람보 총알 벨트처럼 이 싱글 스트랩으로 메고 다닐 때가 꽤 편하고요. 그래서 이게 얼마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olive green. 자, 그러면은 두 개를 뭐 일단 펼쳐서 이렇게 논다고 가정하면은. 일단 그렇게 있지만 이거 몰리 파우치들이 키트가 이제는 풀 키트가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베이스 가방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풀 키트가 총 10세트가 이제는 나오는 뱀프 가방이 있고요. 아니면 말씀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하나씩 둘씩 구해가지고 본인이 가방을 자기만의 가방을 꾸미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이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뱀프 스탠드백이나 골프백 찾으면은 찾으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가방 가끔 보셨을 거지만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꾸몄어요. 좀 패치를 좀 오버한 것도 있는데 뭐 나름 되게 만족스러워요. 그렇죠? 마이 골프 스파이도 여기 재팬에서 하나 보내줬네요. 프렌치 프라이는 항상 좋아하고 헬로키티는 묻지 마시고요. 브릿스톤 내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브랜드. 그렇죠? 뭐 당연히 포르쉐는 원하고요. 언젠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는 좀 찍찍이를 많이 붙여놓은 거 이것들은 패치예요. 그죠? 이거는 뭐 원하는 패치든 그리고 이쪽은 제가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큰 가방을 띄고 좀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는 세팅했어요. 그렇죠?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파우치들은 뭐 이런 거 이제는 테어웨이 파우치라고 이것만 이렇게 이제 뜯어서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갈 때 휴식 취할 때 나인홀 끝나고 화장실 갈 때 지갑 같은 거 넣었으면 이거 하나만 이제 찍 띄어서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는 꽉 이렇게 메어 있죠. 그래 말씀대로 파우치 하나하나가 되게 고급이고 기능적이기 때문에 벨트에 차든 아니면 기존의 백팩에 차든 상관은 없어요. 나머지는 뭐 핸들이
상당히 견고한 편인데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. 뭐 타일레스트 가방 등등은 되게 매우 가벼울 거 아니에요. 천이니까 이것도 그리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잘 서 있고 골프 클럽이나 뭐 일반 가벼운 가방이 한 뭐 2kg라면 이건 한 3.5에서 4kg쯤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찾는 분들은 남들과 뭔가 좀 다른 가방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. 너무 흔한 가방, 요새는 또 뭐 가짜 비싼 카메론 백도 돌아다녀서 짜증난다. 뭐 나만의 가방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거 괜찮다. 내가 이거 꾸미면은 다른 사람도 나랑 그렇게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꾸민 가방들을 또 사진들을 보내주셨어요. 저는 이분도 되게 예쁘게 꾸몄다고 생각해요. 저는 조그만 이 그네이드 파우치가 또 인기고 또 제 친구는 또 의사라고 여기 딱 메딕이라고 아주 크게 붙이고 또 어떤 노신사분은 자기가 이제는 옛날에 다녔던 부대 마크 뭐 해병대 마크 이런 것들을 구해서 잘 붙이셨더라고요. 이렇게 이거는 이제는 일본에서 한 분이 또 큰 가방 옆에서도 약간 세로로 된 이 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매달 수 있죠. 또 뭐가 있느냐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이제는 일본에서 밴프 가방을 이제 선전하는 거이네요. 근데 이 가방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가예요. 미국에서 실제 세 명의 친구들이 이 가방을 개발했어요. 근데 실제 군인들이었어요. 한 명은 에어포스 공군, 한 명은 해병, 한 명은 일반 리서브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하도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백팩 군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달고 빼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다가 2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게 이 결과래요. 그래서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커스터마이즈블 백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장점은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게 없으니까 눈을 많이 이렇게 눈길을 준다는 거 연습장에 가면 근데 연습하기 귀찮을 정도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 이거 뭐냐? 어디서 났냐? 가격은 미국에서 지금 $450? 상당히 비싼 거예요. 미국 돈으로 치면은 미국에서는 웬만한 선 마운틴도 한 $200 미만이면은 다 사거든요. 그런데 이 가방은 거의 이제는 밀리터리 매니아나 뭐 남성스러운 그리고 신기하게 일본과 한국에서는 여성분들도 또 많이 사요. 파우치를 되게 좋아하세요. 그래서 아기자기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헬로키티가 있지만 뭐 해골을 이렇게 아예 넣는다던가 그리고 파우치를 왼쪽으로 붙였다 오른쪽으로 붙였다 다 띄었다 이 뭐 일요일에는 이제는 간단하게 연습장 갈 때 다 띄고 가볍게 가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. 어쨌든 저도 이거를 또 고른 이유가 저도 이제는 골프 동호회를 여러 개 다녔는데 뭐 어느 동호회 갈 때는 그 가방으로 모든 클럽을 바꾸고 어느 동호회 갈 때는 또 그 가방으로 다 바꾸고 하다가 귀찮아졌어요. 그래서 이 한 가방에 이제는 뭐 브릭스톤이니 뭐 타이틀리스트니 이런 태그를 이제 아예 딱딱딱 붙여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. 아까 전에 다시 하던 말로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거를 개발해서 2년 동안 개발해서 열심히 판매하고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화로 거의 $450 기본이 싼 건 아니에요. 거의 일반 가방의 두 배, 거의 세 배. 근데 최근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풀 캐모 키트 풀 버전 아까 전에 박스로 이제 10개 다 달린 거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저기 달아봤어요. 이거를 전체로 처음에는 $520까지 받더라고요. 그래서 싸지는 않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의 그럴 그 뭐 환율과 뭐 세금 따지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고 일본에는 오히려 더 비싸게 기본적인 거를 거기는 한 50만 원 받더라고요.
어쨌거나 레어템은 맞아요. 일단 5-way 오프닝은 이게 편하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14-way를 되게 좋아해요. 14-way가 좀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하이엔드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 모델도 14-way 그리고 좀 더 새로운 파우치들로 장식해서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마이골프 스파이는 이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 팔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이거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파트너사들은 이거를 파니까 꼭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고 패치들도 이런 개인 패치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지마켓이나 네이버에서 밀리터리 패치 아니면 디자이너 패치 레이싱 패치 이면은 엄청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천여 뭐 한 1,000원에서 2,000원 그래가지고 수십 개 사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찍찍 그렇죠? 붙일 수 있어요. 그러나 저는 이 위에는 일부러 그냥 다 박아버렸습니다. 어차피 이 아래도 이렇게 화려했기 때문에 저는 위에까지 이렇게 다 그냥 뭐지? 네, 세탁소 가가지고 박아달라 그랬어요. 어차피 캔버스 재질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. 자, 이게 오늘 뱀프 가방의 스토리였고요. 장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수많은 파우치들을 내가 스스로 구해서 꾸미고 띄고 좌우로 뭐 어디든 붙일 수 있고 되게 튼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좀 독특함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가방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? 혹시 이 가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? 많은 분들은 아까 좀 말했듯이 이런 파우치들이 이 찍찍이처럼 다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 몰리 시스템이라고 미군들이 실제로 그 전쟁 나갈 때 이게 베스트에 수류탄 이렇게 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꿰가지고 누르면은 뭐 절대 안 떨어집니다. 그리고 대화 시작하기에도 참 괜찮아요.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. 자, 일단 여기서 저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많이 없고 워낙 심플한 가방이었기 때문에 제 것도 자랑했고 앞으로도 이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킨텍스 SPS 골프 대전이 있죠. 혹시 거기 가신다는 분들은 토요일 날에 거기 컨퍼런스 룸에 한 4시에서부터 마이골프 스파이 1시간 동안 무슨 번개 모임도 있어요. 혹시 토요일 날 4시쯤에 컨퍼런스 룸이라는 데 또는 이벤롤 퍼터가 이번에 아주 크게 부스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마이골프 스파이 로고 작년에 이제는 우승자니까 크게 있어요. 그래서 혹시 그쪽에 오셔서 인증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은 또 상품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잘하면은 또 이벤롤 퍼터도 받을 수 있다는 이벤트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이 SBS 대전에 놀러 오기를 바랍니다. 뭐 예, 이벤롤 퍼터 좋긴 좋죠. 우리 미국 마골스 본사의 편집장 6명은 다 한 명 빼고 이벤롤을 쓰더라고요. 저는 다 뺏겼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번에 하나 구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는데 마이골프 스파이 카페 멤버시면은 현장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주문을 하면은 그래도 이벤롤 고급 골프 우산도 우리 멤버 한에서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. 그래서 가서 혹시 아는 척 하시면은 또 뭐 떡이라도 생길지 누가 알아요. 그렇죠?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뒤늦게 사람들이 오시는데 저의 방송은 항상 제가 할 말만 하고 끝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. 한 거 말도 좀 어색한 편이고 그래서 오늘은 뱀프 가방 그렇죠? Badass Mofo 이 가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Bamf Korea 다 한 단어예요. BAMFKOREA 그 아이디로 인스타를 검색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
그 페이지로 가서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제 가방도 여기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내년에는 아마도 이렇게 14 구멍으로 나올 것 같아요. 블랙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많이 없는데, 일단 카모 또는 일반색으로 똑같은 거를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가끔 이렇게 들고 다니고. 하여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또 됐기를 바라며, 와. 필드에서는 특히 되게 잘 멋져요.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은.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잘하면은 또 많은 그 액세서리도 이렇게 나오고, 올해 신모델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제 다 맞춰서 카모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개인 가방을 사서 붙일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풀 세트를 구하실 수도 있다고 회사에서는 설명합니다. 자, 더 이상 솔직히 할 말도 없으니까 저는 더 이상 물러가고요.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, 안녕하세요. 웨이브라고 써있는데 뭐 혼자서 떠드는 것처럼 좀 어색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올게요. 요새 마이골프 스파이에서도 다루는 그 주제가 어저께 USGA에서 이제는 새로운 거리 비거리 보고서를 냈는데,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네요.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진짜 골프공을 20% 진짜 줄일 것 같다는 걱정도 많이 하는데, 그 이슈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항상 건강하게 골프 즐기시고, 이제는 아직도 날씨가 뭐 많이 풀렸지만 쌀쌀하니까 준비 운동 많이 하시고, 어디 가든 항상 골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, 마이골프스파이를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Good night.